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집밖의 콘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미크론 때문에 방콕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집밖에 돌아다닐 때 영상을 많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미국 동물원 클래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드라이브 트루 동물원입니다. 드라이브 트루. 어떻게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야외 콘텐츠를 찍을 수 있을까? 어린 고민 끝에 찾아온 곳은 포슬림이라는 사파리 동물원입니다. 무려 200만 평의 넓은 대지에 1000마리 넘는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해요.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그대로 입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동물을 구경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없으니까 방역에 확실하겠죠? 차에서는 항상 가시대 묶여 있다가 처음으로 창밖을 내려다본 제리도 신나나 본데요. 아주 천천히 차를 몰고 있고 뒤에는 마님이 꼭 안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튼 과연 어떤 동물을 처음으로 만나게 될까 궁금했는데 지나가도 돼요? 좀 지나가도 돼요? 좀 지나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전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세금 내라고. 사료를 얻어먹고 싶어서 아이의 길을 막고 선 사슴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녀석들인가 본데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사료를 조금 나눠줍니다. 어떤 녀석들은 바로 체리코 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체리야, 사슴들 어때? 뒤뜰에서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체리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넋을 잃고 사슴을 구경하는 체리 표정이 참 귀여워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기엔 너무 이르단다. 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거든. 다음에는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될까? 귀여워. 이번에는 암컷 칠면조들이네요. 언니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사료를 먹으러 체리 가까이 다가온 칠면조들. 사료를 던져주자 멀리 있던 녀석들도 멀리 오는데요. 어라, 굉장히 똑똑하고 귀여운 소리를 내는군요. 이 칠면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체리.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아니, 너희들 체리 소리에 반응을 해준 건가? 칠면조 화답에 신난 체리. 뭐라고? 또 열심히 따라 소리를 내보는데요. 체리야. 반응 있어. 거기랑 대화해, 체리. 칠면조들아, 반가웠어. 잘가, 친구들. 체리랑 같이 노래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칠면조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한 탐험. 이제는 초원 위로 얼룩말이 보입니다. 와, 여기 아프리카 아니야? 마치 아프리카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아직 여기서 놀라기는 일러요. 저 멀리 반대편에서는 초원에 놓여있는 기린들이 보입니다. 예, 천저구 클래스 보세요. 이건 리본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리본 코인 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 만에 외출 나온 바람에 지나치게 뜰떴었는데요. 그러던 중 바로 앞에 딱 선 기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기린은 앞차에 탄 사람들이 준 사료를 얻어먹고 있나 봐요. 대박이다. 체리야, 어떡해? 맛있게 사료를 먹던 중, 어? 우리를 발견한 기린. 여기로 먹으면 온다. 우리 때문인가? 팰리스 더 좋대. 성큼성큼 체리가 있는 뒷자리로 다가오는 거대한 기린. 와, 기린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인데요. 거봐요, 너 먹을 거 있니? 체리에게 가려는 기린에게 선루프로 사료를 다급하게 내밀었어요. 우와! 기린을 보고 흥분한 엄마 아빠와 달리 차분하게 기린을 올려다보는 체리. 아니, 너무 놀라서 얼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받아줄래? 손 좀 줄 수 있어? 어, 그냥 줘. 야, 여기 있어요. 아, 느낌 이상해. 하지만 태연하게 있었던 제리도 기린의 먹방 앞에서는 입이 쫙 벌어졌답니다. 너무 놀랐는지 기린 코에다가 재채기도 하고요. 이렇게 평화롭게 즐기던 기린 먹방, 마지막으로 만날 타조로 생각하며 기대감에 차올랐는데요. 타조로 보러 가는 길에 다른 기린을 또 만나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햄볼 먹지 마세요. 오, 무섭다. 알았어, 알았어, 줄게요. 줄게요, 그냥. 훔치려고. 안 돼요. 사료를 훔쳐 먹으려고 팰리세이드 루프탑으로 거대한 머리 전제를 넣어버린 기린.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제가 예상했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데요. 안 돼요. 어떻게? 없어. 컵을 다 비우고 나서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팬미스에게 머리가 겨버린 기린. 욕심을 부리다가 생긴 황당한 사건. 이렇게 낀 것을 영어로는 get stuck 이라고 합니다. The giraffe got its head stuck in my car's sunroof. 눈까지 감고 힘껏 베보려고 하지만 잘 빠지지가 않은데요. 낑낑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다 겨우 베는 기린. 야, 뭐 이거 다 먹었어. 야, 와, 무섭다. 없어, 이제 밖에. 그래도 계속 뻔뻔하게 사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체리와 기저귀 가방 근처에 먹을 게 없는지 서성이는 기린. 욕심쟁이 기린 덕분에 다른 동물을 위한 사료는 다 동나버렸고, 올 거라고 기대했던 다저 대신에 에뮤를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사료 줄 거라고 기대하나봐.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오, 진짜 무섭다. 아, 난 무서워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섭다. 안녕하세요. 기린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아, 조금 있어요. 줄게요. 아, 손으로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좀 던질게요. 감히 나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어? 어? 단단히 실망해서 자꾸 따지는 에뮤. 미안해 에뮤야. 따지려면 가서 기린에게 따지렴.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 뒤로 많은 염소에게도 한입도 주지 못했으니까. 야, 무섭다. 안녕하세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린 친구 다 먹었어요. 이렇게 텍사스 포슬림 사파리 탐험은 끝. 체리는 뭔가 좀 아쉬운 표정이긴 하지만 그만큼 재밌었다는 뜻이겠죠? 야외 콘텐츠를 보고 싶다는 댓글에 등 떠밀리듯 나오긴 했지만 조이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작용이 생겼어요. 동물에게 더 관심이 많아져 버린 체리. 오늘은 누워서 자고 싶은 크림의 꼬리를 만지려고 하는데요. 체리 하지 말래. 꼬리 주자. 크림한테 주자. 좀 지나칠 때는 조심스럽게 멈춰줍니다. 하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보드랍고 귀여웠어. 자꾸 만지고 싶게 되는 우리 집 도라기들. 체리도 참을 수 없었는지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안 돼요. 손님 저절을 잘못할까봐 자제했더니 안 돼. 니나 발에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나중에 커서 만질 수 있어요, 테리야. 힘 얼마 센지 모르잖아, 테리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혼나는 체리의 모습에 민망한지 못 본 척 해주는 닐라바. 야, 이렇게 멀리서 봐. 체리도 제 말을 알아들어준 걸까? 더 이상 저럼 없이 재밌는 책을 보러 갔답니다. 그래, 체리야. 아빠랑 책 보자. 이런 고양이와 체리 사이의 고충을 읽었던 걸까? 왕자는 기특하게도 체리랑 술래잡기 놀이를 해주는데요.
데려와봐. 처음에는 체리가 왕자를 괴롭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왕자가 원하면 체리가 못 가는 안방에 숨어버릴 수 있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요. 체리가 재밌어하는 것을 왕자도 아나 봐요. 바람 쐬러 뒤들에 나올 때도 체리와 제 곁에서 한치도 안 떨어지는 왕자. 하지만 배려가 넘치는 왕자에게도 가끔 체리는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고, 한 대, 두 대! 체리 손으로 맞아버린 왕자. 하지만 왕자는 화난 기색이 없이 잠깐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듯 공주와 애정 행각을 합니다. 아까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체리를 더 열심히 보호한다고 제 다리를 넘더니 몸으로 아예 벽을 쳐버리는데요. 그런데 왕자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으뜨그! 복실복실한 왕자의 엉덩이 털을 한 움큼 잡고 뽑아버린 체리. 그런데 깜짝 놀란 왕자는 화내기는커녕 체리 발에 살짝 뽑으러 해주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별을 아니라고 당황한 저를 안심시키더니 체리 너는 안 올랐니? 실수로 한 거니까 봐줄게. 부드럽게 체리아에게 속삭였답니다. 동물원에서 본 동물보다 더 재밌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왕자. 덕분에 체리는 방콕에서 답답할 수 있는 하루를 오늘도 재밌게 보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왕자 하지 마. 너무 지나치게 뽑아하지 마.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예, 많은 분들은 막 체리가 만약에 왕자를 데리면 왕자가 좀 체리한테 화낼까봐 걱정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행인 건 왕자는 확실히 체리가 아기인 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100% 봐주는 것 같고 오히려 왕자는 좀 귀엽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저는 항상 왕자랑 체리 같이 있을 때는 저는 완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옆에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저는 100% 다 예,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사파리 엄청 재밌게 잘 갔다 왔습니다. 예, 엄청 오랜만에 체리랑 같이 외출해서 체리도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텍사스 사파리 말고도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 체리랑 같이 또 외출할 수 있으면 꼭 가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오늘 왕자와 공주가 소개시켜 줄 친구는 유리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친구가 토론토에 집을 찾았대요. 참 다행이죠? 그런데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동봉사 뿐이래요. 토론토로 갈 계획 있으시다면 이동봉사를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표현, 끼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Get stuck. The giraffe got its head stuck in my car's sunroof. The giraffe got its head stuck in my car's sunroof. Don't get your hand stuck in the window. Don't get your hand stuck in the window. 왕자 got his tail stuck in the door. 왕자 got his tail stuck in the door. My foot got stuck in the toilet. My foot got stuck in the toilet. 공주가 공주 사파리 같이 갈까? 오, 좀 부담스럽다. 자, 괜찮아, 괜찮아. 이해해줘, 이해해줘. 공주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먹고 있네. 같이 소풍 가야겠다. 사파리 가서 소풍 갈까, 제리야?